끝이 휘어진 기억 김남호. 5월은 빛나는 낚시바늘이었다. 고래가 낚시를 피해 사막으로 들어간 날, 밤새 늑골이 욱신거렸다. 소주병을 낚아도 소용없을 때는 늑골로 심장을 낚았다. 월척이었지만 죽어 있었다. 아픔도 길이로 젤 때였다. 늑대가 횡횡하는 5월이었고 늑대의 울음은 부피에 가까웠다. 사막에도 피는 꽃이 있었다. 그들은 거기가 사막인 줄 몰랐거나 자신이 꽃인 줄 모르는 것들이었다. 그래서 사막의 꽃들은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. 꽃이 지지 않는 사막에서의 낚시는 지루했다. 사막으로 들어간 고래는 끝내 끌려 나오지 않았다. 사막만 끌려 나왔다. 5월이었지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